네, 오늘은 그 엑셀의 해찾기 기능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뭐 해찾기 기능이 일반적으로 뭐 쓰는 기능은 아닌데요. 저희들이 이제 나중에 회귀 분석을 좀 알아볼 때그 2차 함수의 최소값을 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어떤 변수들의 어떤 파라미터들의 값을 이제 구해내게 되는데, 뭐, 그걸 일일이 이제 사람의 손으로 계산해서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엑셀이 가지고 있는 이제 해찾기라는 기능을 이용하면 간단하게 저희들이 그 파라미터 값들을 이제 알아낼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기능이 무언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목적 함수가 이제 2차 함수의 최소값을 찾는 때문에 오늘 2차 함수를 가지고 한번 저희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저희가 뭐 y는 3x 제곱에 플러스 1, 2차 함수의 이제 최소값을 구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뭐 여러분들 직관적으로 아실 수 있겠지만, 뭐이 함수는 뭐 이렇게 생겼겠죠. 2차 함수니까 이렇게 여기 절편이 여기가 1이겠죠. 즉, x가 0일 때그 y 값이 1이고요. 이때 이 y 값이 저희가 최소값이라는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이거는 뭐 이렇게 직관적으로도 알 수도 있지만, 이제 나중에 저희가 실제로 하는 2차 함수는 이제 복잡하기 때문에 이렇게 직관적으로 저희가 최소값을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이때는 이 해찾기 기능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이 간단한 예제로 어떻게 그럼 해찾기를 하는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셀을 실행시켜 주시고요. 그 해찾기 기능은 여러분들 활성화가 안돼 있을 겁니다. 그저 같은 경우 데이터에 가고 지금 여기 지금 오른쪽 위에 여기 이제 데이터 탭에 가시면요. 여기 이제 오른쪽 위에 이렇게 해찾기라는 게 저는 지금 활성화가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대부분이요. 이게 이제 안돼 있을 거예요. 요게 이제 나타나게 하는 법은, 파일에 옵션 추가 기능이 있습니다. 추가 기능, 추가 기능을 선택하시고요. 요 아래쪽에 보면은 여기 이제 엑셀 추가 기능이라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이동을 누르시고요. 그저 같은 이게 체크가 좀돼 있죠. 여기 보시면 찾기 기능이 체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게 빠져 있으실 거예요. 네. 체크가 빠져 있으니까 여기에 오셔서 요거를 체크하신 다음에 확인을 해 주시면 여러분들도 요 데이터에 탭에 가시면 맨 오른쪽 끝에 이렇게 해찾기가 보이실 겁니다. 요걸 이제 이용해서 하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이제 y는 3x 제곱 플러스 1의 최소값을 이제 무슨 구하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3x 제곱 플러스 1의 최소값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시는 방법은 이제 x 값을 자꾸 바꿔가면서, 사실은 이게 개념적으로는 그렇죠. 이 x에다가 많은 수들을 막 대입해 보는 거죠. 대입해 보다가 이제 다 대입한 다음에 그 중에서 이제 최소값 찾는 거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x, y를 이제
시작을 하고요. 첫 번째, 그 X에다가 저희가 이제 어떤 값을 대입해 보면서 쭉 이제 Y 값을 체크해 나가면 되겠죠. 그래서 이 초기 값은 뭐 사실은, 물론 이게 나중에 그 저희가 이제 극소값 할때 얘기하겠지만, 임의의 값을 전 처음 내가 대입하고 싶은 대입해 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그냥 5를 넣겠다. 5를 처음에 대입해 보는 거죠. 일반적으로. 이건 아무거나 넣으시면 됩니다. 그럼 이 Y라는 거는 뭐죠? 저희가 이제 수식으로 표현을 하다 보면, 위에 이게 되겠죠. 3에 곱하기 요즘 x 값이 들어가겠죠? 예, 그래서 k16 상대 경로로 이제 표시합니다. k16 되겠고요. 여기에 제곱을 하겠죠? 예, 거기다가 마지막으로 플러스 1뭐 이런 게 되겠죠. 수식으로 하면 76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 값에 이제 5를 넣게 되면 76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관계식을 일단 입력을 해 놓으시고요. 이 식을 한번 다시 보시면, 이 y 값은 요거라는 거죠. 예. 3에다가 왼쪽에 예. k 16을 곱하고, 그거에 이제 제곱이죠. 제곱을 한 것에다 이제 3을 곱한 다음에 플러스 1을 한 값, 76을 이제 보실 수가 있어요. 이 상태에서 저희가 그 회찾기 하는 법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이제 추가한 데이터의 여기 회찾기 우측에 회찾기 메뉴를 일단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이게 이제 팝업이 뜰 거고요. 여기서 보다시피, 이제 목표 설정이라는 거는 저희가, 이제 값이죠. 저희가 찾고, 이 y 최소값을 찾고자 하는 값이기 때문에 요, 지금 76인 L16이, 선택이 됐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보시면 최소값을 찾고 싶은 거기 때문에 대상은, 최소라고 하고요. 변수 셀 변경, 즉, 변경될 셀. 값을 계속해서 우리가 바꿔나가고 싶은 셀을 여기다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럼 바로 요 X 값이겠죠. 예. 요 X 값을 계속해서 저희가 막 바꿔가 보면서, Y 값을, 보면서 이제 최소값을 찾아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해주신 다음에, 뭐요 이제 왼쪽 아래는 제한되지 않은 변수를 의미하는 수로 설정한다. 이런 쪽으로 좀 체크를 해주세요. 해주시고, 여기도 보시면 이제 해법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 보시면, 크게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뭐 엑셀에서 제공하는 게, GRD 비선형, 뭐 단순 LP, 이볼루셔널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요. 네, 이 각각에선 저도 뭐 잘은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GRD를 선택을 해놓고, 이런 거는 이제 해결하는 이제 몇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자세하게 들어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다 하셨으면은 해찾기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해찾기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찾기를 진행한 결과, 네, 여기 이제 를 보시면 답이 나왔죠. X가 0일 때 얘는 Y 값 1의 최소값을 갖는다. 이렇게 를 찾아줍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렇게 단순한 함수로 저희가 해서 이렇게 뭐 이거 뭐 뻔한 얘기가 이렇게 된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실제 저희가 회귀 분석할 때는 그 목적 함수가 이차 함수지만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이런 식 사람의 눈으로 안 되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저희가 이제 최소값을 이제 찾아낼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해찾기 기능은 여러분들이 저희가 이제 뭐 지금 딥러닝이 중요하니까 좀더 다른 사이트에도요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 일단은 저희가 이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 저희도 이 딥러닝에서 사용을 할 거다라는 그런 이제 의미하는 의미에서 오늘 진행을 좀 했고요. 하나 더 이제 저희가 좀 얘기해 볼게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사항인데요.
저희 이제 이거를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제 이런 걸할 때, 이게 이제 그 딥러닝에서 나중에 학습률에도 상당히 관련이 되고요. 되게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분야입니다. 만약에 이제 저희가 함수가 이런 식의 함수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뭐 언뜻 봐서 이제 4차 함수죠. 근데 이런 함수가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y는 x 값에 의해서 y 값이 결정이 되는 어떤 함수죠. 이런 게 있을 때, 아까 보셨다시피 저희가 그이 해찾기로 할 때는 최초 값을 선정했죠.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x 값을 만약에 여기를 선정했다고 가정할게요. 이게 만약에 뭐 a다. 최초 값을 이렇게 선정했다고 해보십니다. 그러면 얘가 그 해찾기를 하는 순간, 뭐 자체적으로 어떤 아까 알고리즘이 여러 개 있었지만 쭉 찾아 나가다가 결국은 요 값이 있고요. 요 값을 찾게 돼요. 이게 이제 뭐냐면 그뭐 뒤에 보시겠지만 이게 이제 이 해찾기가 이제 이걸 미분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하잖아요. 그래서 과거 때좀 이거 그 저희가 미분을 해서 0이면 그게 이제 기울기가 0이 되는 곳이 바로 최소값이죠. 대부분 이렇게 얘기죠.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최초 값을 여기를 줬을 때는 얘가 쭉 찾아 나가다가 계속 값을 바뀌면서 값을 체크해 나가다가 기울기가 0이 되는 부분이 어디지? 하고 찾다가 여기 와서 0이 되네? 그래가지고 요 값을 마치 저희가 이제 최소값인 것처럼 알려준다는 거죠. 그럼 이제 요 값은 요걸 거였죠. X가 만약에 이게 뭐 B라고 할게요. X값이 B일 때이 값이 최소값이구나 이렇게 이제 얘기해 줄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그림에서도 보셨지만 사실 최소값은 여기죠. 그래서 이럴 땐 이게 이제 최소값이 아니라 이제 극소값이라는 표현을 쓴다는 거죠. 여기서 만약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 했을 때는 어떤 잘못된 형태가 나오게 된다는 거죠. 값이 우리가 실제 최소값이 아니라 극소값이 마치 최소값인 것처럼 값이 나온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서 여기서만 여기에 초기점을 만약에 잡았다. 여기에 C라. 그러면 얘는 당연히 이 해찾기를 하면 쭉쭉쭉 찾아 내려가다가 여기서 그죠? 여기서 이 기울기가 0이 되는 점이 나오기 때문에 제대로 된 이렇게 최소값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해찾기를 할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초기 값을 딱뭐 하나만 해보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여기도 해보고 좀 다양하게 해보는 거죠. 그래서 다양하게 또 해보고 이런 그래프의 모양 여러분 여기 보셨겠지만 이건 이제 눈으로 봐도 되죠? 초기 값을 우리가 이쪽에 두는 게 아니라 이쪽에 두었을 때 적절한 초기 그 최소값을 찾을 수 있다는 거를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그래프의 모양 정도를 미리 좀 예측해서 이것도 이제 수행하는 게 되게 이제 중요한 사항이고요. 요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습률이라는 거랑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거죠. 저희가 샘플 데이터를 줄 때도 갑자기 여기를 줬다가 갑자기 이쪽을 준다든가 이렇게 범위가 너무 넓게 주게 되면 잘못된 데이터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는 만약에 여기 주고 지나쳐서 여기 줘야지만 얘가 여기 나오는데 너무 세밀하게 데이터 값을 학습을 시키게 되면 얘가 중간에 얘를 지나치지 않고 그냥 얘를 뭔가 정답으로 리턴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또 이럴 경우에는 얘를 이제 지나칠 수 있도록 듬성듬성 데이터 기죠? 를 줘야만 실제적인 또 여기에 걸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학습률이라는 게 상당히 또 인공지능 딥러닝에서는 또 중요한 포인트라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뒤에 학습률의 얘기가 나오니까요. 오늘 했던 걸 다시 상기시키시면서 같이 좀 진행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